이달의 이번 회차에 오른 주제는 자동차 잡지가 죽어야 자동차 콘텐츠가 산다. 어쨌든 이렇게 좀 센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됐는지 그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잡지에 대해서 좀 세대별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자동차 잡지가 우리나라 자동차 콘텐츠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고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잡지의 과거를 조금 돌아보면은 자동차 잡지를 봐오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자동차 잡지가 좀 생소하신 분들은 아 이래서 자동차 잡지가 큰 역할을 했구나 라고 아마 좀 아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생활의 창간호 표지입니다. 1984년에 발행이 됐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도 몇 가지 자동차 잡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기억하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자동차 잡지로서 아마 대표적인 잡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뭐 사실 태동기라고 해도 좋긴 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그보다 더 전에 만들어진 자동차 잡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자동차 잡지들이 창간을 하고 좀 더 저변을 넓혀 나갈 수 있었던 1980년대와 90년대를 실질적인 자동차 잡지의 전성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잡지가 많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을 보면은 1980년대 중반 이후죠. 1980년대 초반에 정부에서 좀 자동차 산업을 통합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좀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차들이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뭐 서울 올림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앞두고 그리고 또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 자동차 업계가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1987년부터 수입 자동차 판매가 자유화가 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차 판매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그 정보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콘텐츠의 수요가 증가가 되고요.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은 그 좀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IMF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좀 전반적인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좀 매체로서의 어떤 생명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그런 매체 유지의 기반에 위기가 찾아오죠. 일단 광고 집행이 많이 줄어듭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잡지, 모든 잡지들 마찬가지지만은 그 광고 수익이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죠. 실질적으로 이 시기만 해도 또 소비자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동차 잡지 독자들은 책을 사서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자동차 그 관련된 뭐 영업소라든가 뭐 정비소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자동차 잡지 한 권쯤은 정기 구독을 해서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런 쪽에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도 줄어들고 광고를 집행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잡지들이 수익이 많이 줄게 되죠. 2000년대로 넘어갑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많은 책들이 창간이 됐죠. 이쯤 되면은 그래도 자동차 잡지를 직접 보지는 않으셨다고 해도 아마 좀 익숙한 제호는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최초의 수입차 전문지인 스트라다가 있었고 뭐 4WDNIV라는 그 카비전의 부록으로 나왔던 책이 이제 올로드라는 잡지로 부활을 했고요. 탑기어 모터 트렌드 다 2005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탑기어 모터 트렌드가 창간을 하면서 라이센스 자동차 전문지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죠. 요 오토카 한국판이 2008년에 창간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서면은 이제 잡지들이 점점 더 양적으로 팽창을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좀 다시 경제가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수입차 시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완성차 분야에서 이제 콘텐츠 소스가 될 만한 그런 차종에 대한 것들 아니면은 뭐 관련된 마케팅에 대한 것들 그런 콘텐츠의 소스들이 상당히 늘어나죠. 매체가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매체에서 광고를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은 그거를 수많은 매체들이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 매체들한테는 수익이 떨어지는 게 상당히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체가 세분화되면서 기존의 좀 종합지들,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생활, 뭐 모터 매거진 그런 부류의 종합지들은 세부적인 부분, 튜닝이라든가 용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루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완성차에 집중을 하고 의존을 하게 되는 게 심해지죠. 그러고 2000년대 후반 들어서 다시 한번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완성차 쪽에서도 비완성차 부분에서 광고가 많이 축소가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용품 시장이라든가 튜닝 시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축소와도 관련이 있고요. 결정적으로 200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용자들이 콘텐츠 소비를 하는 형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2010년대에 들어서면은 그 2000년대를 거쳐오면서 그 생겼던 자동차 매체들의 분화들이 거의 뭐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자동차 잡지라는 그런 매체의 환경은 많이 달라졌는데 실질적으로 체질은 그게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기존의 어떤 책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광고를 유치를 해서 광고 수익을 받고 그런 식의 상당히 단순하고 전통적으로 이어졌던 그런 자동차 잡지의 체질이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부수라든가 광고 수입이라든가 영향력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폐가나는 매체들이 늘어나고 독자들은 점점 더 외면을 하게 되고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에 대한 소비자의 피드백, 그러니까 수용자의 피드백이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포털 사이트라든가 인터넷 게시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악플들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잡지들이 쪼그라들게 된 그런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 수용자들한테는 잡지라는 매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신선하지 않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인터넷에서 그냥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자동차 잡지들이 만드는 콘텐츠들도 인터넷에 그냥 올라갑니다. 그런 콘텐츠들을 그냥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데 뭐하러 자동차 잡지를 사서 보지? 차별화가 되지 않는 그런 콘텐츠들 때문에 신선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솔직하지 않다. 광고 홍보성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강렬하지 않다. 뭔가 이거는 자동차 잡지니까 자동차 잡지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자동차 잡지가 아니면 볼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어쩌다 자동차 잡지가 이 지경이 됐나. 첫째는 많은 것들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다른 부분들, 군더더기들을 다 빼놓고 제작자 관점에서 보면은 종이 매체로서의 특성이 없고 전문 매체로서의 개성이 없고 언론 매체로서의 근성이 없습니다. 수용자 관점, 실제로 책을 사서 보는 사람들, 자동차 매체의 주 수익원인 광고주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미가 없어요. 깊이도 없고 신뢰성도 없습니다. 아까 다 드렸던 말씀이죠. 그래서 독자가 없어요. 잡지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보는지 알아야 우리 책은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컨셉을 잡게 되는데 누가 보는지,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자동차 잡지 독자라는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책이 안 팔리는데 그럼 뭘 팔아야 되냐? 팔 수 있는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도 안 팔려요. 표지도 안 팔려요. 지면도 안 팔려요. 더 이상 팔 수 있는 게 없어요. 제품으로서 책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팔고 있어요. 심지어 외주를 받아서
자동차 업체라든가 뭐 용품이라든가 서비스에서 서비스하는 업체에서 뭐 책자를 만들어 준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책이죠. 그런 거 파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는 그마저도 잘 안 팔려요. 왜냐? 사람들이 책을 안 보니까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갑니다. 잘. 자동차 잡지도 살아남으려면은 그만큼 또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되고요. 좀 자동차 잡지가 죽어야 자동차 컨텐츠가 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그거는 진짜 낡은 자동차 잡지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고 핵심은 자동차라는 매체의 특성,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수용자들의 또 사용자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콘텐츠로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재미있어야 수용자도 재미있다. 이거는 사실 되게 자기 합리화적인 얘기예요. 내가 재밌는 건 나만 재밌는 거예요. 항상 수용자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1차원적인 콘텐츠에서 벗어나서 좀 입체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입체적인 콘텐츠라는 게 단순히 글, 뭐 사진, 영상 그런 거에 그치지 않고 그런 거를 믹스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콘텐츠의 틀을 벗어나서 어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파자클래스 같은 수용자들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자동차를 다루고 있으니까 자동차를 직접 접하거나 경험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브랜드에서 얘기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연결을 해주거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과 비용은 가치 있는 콘텐츠, 가치가 꼭 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브랜드 충성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꼭 돈이 안 되더라도 의미 있는 콘텐츠라고 하면은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어떤 의미 있는 콘텐츠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역사를 정리를 한다든가 그런 무형의 가치들이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라면은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조금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은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